음악계를 대표하는 이분이 오늘 횡성을 찾았습니다. 한국 음악계 R&B 요정, 연말을 따끈하게 해줄 R&B 여신, 여러분 더욱 뜨겁게 호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현 씨! 어디서 있을지
안녕하세요. 가수 박정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손님들한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정말 뜻깊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노래부터 이렇게 음악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보통 이 노래는 저의 셀리스트의 마지막 노래라든지 뭐 혹은 앵콜곡까지도 좀 마지막 순간까지 아끼는 노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간 근사한 인사 될 수 있게끔 첫 곡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하지는 않았죠?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2023년도 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한 해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도 오늘까지 무사히 잘 건강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잘 지내신 거죠? 네. 저도 올해가 조금 특별했던 게 저의 데뷔 25주년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뜻에서 또 제가 4년 만에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네. 그 앨범도 저의 정규 10집인데 여러분. 10집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한 해였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했던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앨범에 바로 신곡을 불러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어떠세요? 많은 분들은 이 노래를 지금 이 순간부터 처음 듣는 노래이지만은 그래도 첫 순간부터 뭔가의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그대라는 바다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좋아해 주셨던 노래 그리고 신곡까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공간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대라는 바다, 정말 나에게 바다 같은 사람, 모두 우리가 다 한 명 딱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정말 새해를 힘차게 만날 수 있고 맑게 긴 무지개를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진지했죠? 그래도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마스이면 그야말로 누구랑 함께 하는지야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자리나 아니면 지금부터 종종 12월 달 내내 송년회 뭐 모임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자리를 가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 정말 제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깨닫는 순간들이 제일 좀 기쁜 순간들인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에 소중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노래들이 이제 조금 뭐 오늘 선곡에 약간 영향이 끼친 것 같은데요. 다음 노래도 뭐 제목부터 You mean everything to me 라는 노래예요. 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네, 그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또 너무 쭉쭉 진지하게 발라드만 불러드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노래를 조금 더 신나는 분위기로 편곡을 바꿔본 노래가 있는데요. 이 버전을 연말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다시 아까 토리스의 열정적인 무대에서 보였던 그 열정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야말로 정말 오늘의 주제가 아름다운 하모니잖아요. 네, 이런 소통이 또한 네, 음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노래를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의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여러분과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정말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이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부르지 않으면 1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크리스마스 캐롤 네, 기회를 잡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캐롤 중에 준비를 꼭 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의 그 심플한 메시지 담겨있는 캐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네. 없을 것이다 를 노래하는 거 뭔가 되게 짠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행복한 일들 순간들도 많았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약간 어려운 일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금도 겪고 보고 있는 중인데도 앞으로 꼭 해내실 거라는 그런 좀
그 위로의 의미로 준비한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네. 그리고 더욱더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팝송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많이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혹은 뭐 같이 불러주시고 싶으면 뭐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요. 마음껏 네, 자기 스타일로 자유롭게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You Raise Me Up입니다, 여러분.